사행이 좋은 편이야? 왜 이렇게 렉이 안 생겨? 어서 와라. 이게 거의 다 프레임 드랍이 있다고 하는데, DLC. 그래? 그럼 만약에 내가 방송을 안 하고 플레이를 하면은 그런 게 없나? 내가 약간 결론적으로 사양이 안 좋아갖고 프레임 드랍인가? 참 그거 이상하네. 그 편차가 있다는 게. 뭐 은근 고사양 게임인 유로트럭이긴 하긴 하지만. 어? 야, 그거 너무 빠른데? 인도 기간이? 야, 그거 너무 빠르잖아. 너 그거 그 전수조사해라. 너무 빨라. 너 그거 제대로 확인해서 언제 만들어진 건지 확인해. 그거 잘못하면 그걸 수도 있다. 그 디스플레이용. 고고 같은 경우가 빨리 나와. 내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디스플레이용 아니면은 빠꾸댄가. 백댄차. 그건 서두르면 좋은 게 아니야. 새 차야 인수받을 때. 이상한 차가 나와. 뭐야, 이거 여기 경유하는 차잖아. 나 어디 가는 거였지? 자, 여기가 폴란드 수도죠. 그래라. 모드? 아니요, 아직 안 쓰고. 이거 베타 새로 나와가지고 이거 호환 되나? 모드를 못 쓰겠어. 패치가 또 됐어요 오늘. 그냥 모드 안 쓰기로 했는데 하도 지금 오류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챙기고 있지만. 막 난리가 났었지 전에 DLC 새로 나오고 블루스크린까지 세 번인가 났으니까. 링크? 뭘 올리려고? 그 연도만 알면 되네, 연도만. 좋지? 자기 전에 배송 안 하는 거 편하게. 그럼 뭐 잠자는 데 좋겠지? 뭔가 잘 마무리했다는 생각으로. TV 다음. 이게 뭔데 그게? 그 뭔데요 그게? 야,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이제 예전처럼 벤츠 어딨어요 하는 건안 나오겠지. 옛날에 진짜 벤츠가 왜 없어요 물어보신 분도 있었는데. 모아놓은 영상. 건너뛰도록 할게요. 내가 한번 노래도 들려줄 테니까 알아맞혀봐. 그때 당시 노래를 제가 리스트를 해가지고. 굳이 영상까지 뭐 확인할 필요가. 그러려면 요즘 애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다 아줌마들이잖아, 이제 현재. 진짜 폴란드도 처음에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DLC가 더 좋죠. 이게 DLC가 나오면 나올수록 확실히 좋아지는 이상한. 다른 게임은 DLC가 나오면은 말 그대로 그냥 뭔가 확장되는 건데 이건 그래픽도 좋아져. 특이한 게임이야.
물론 나온 지 이제 2년이 된 게임이라서 이제 그래픽의 변화가 있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이제 114 남았죠? 언덕은 60으로 600마력은 넘어야 돼. 하여튼 언덕 같은 마력이 높을수록 언덕에서 좋은 힘을 나타내지. 무거운 화물과 언덕, 화물 자체도 가벼운 거라서 그런 문제 없죠. 윙을 달았다고? 윙을 달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뭐 달면야 뭐. 주행해보셨어요? 향상된 기분을 느껴요? 아니, 드림만큼 효과를 봐야지, 그러니까. 그럼 된 거죠? 돈 드림만큼에. 근데 윙 달면 이쁘긴 해요, 기본적으로. 진짜 폴란드는 산이 없어. 근데 풍경은 스웨덴처럼 산이 있는 데가 더 좋지. 산하고 물하고 뭔가 놀기 좋은 동네 같은 스웨덴. 아, 노르웨이. 스웨덴도 좀 있긴 있지. 노르웨이가 진짜긴 하지. 겨울나라. 분노의 전지 OST. 그건 엔딩곡이잖아. 그렇지만 노르웨이가 재밌죠. 뭔가 어렵고 기름값도 비싸고. 상급 코스야, 상급 코스. 운전할 때는 건너뛰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아무튼 뭐 OST 맞지. 영화 엔딩곡이니까. 계획 있으세요? 독일 여행? 그게 독일에 가서 렌트카를 하느니, 아, 렌트카를 하느냐, 내 차를 독일까지 갖고 가느냐, 이제. 독일에 볼거 많지? 트럭에서부터. 응? 안될게 뭐가 있어? 돈이 들어서 그러지. 배편이냐, 항공편이냐. 차 화물 돈이 좀 들어요.
아니 왜 그건 뭔 얘기야? 없어? 그것만 귀 지키면 돼. 차가 그 나라의 그 규정에 맞나? 그것만 하면은 이제 문제 없어요. 통과는 다 그거 작성하고. 근데 웬만한 차들은 다 맞잖아. 다른 나라 규정에 노란색. 근데 이제 그게 비행기 화물이면 이제 돈이 그거 엄청 들지. 일반 화물도 아닌 자동차. 그것만 되면 돼요. 근데 렌트 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지. 무사고는 깨졌죠. 이거 거의 연습 주행이고 사실. 데미지를 어떻게 해결해내는가 문제인데. 이게 누적 데미지라서 지금까지 벤츠 625 타면서 한 번도 안 고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고친 거 지금 너무 큰 사고가 나버렸다. 자전거? 어디로? 아니, 언제 가시려고 이렇게 벌써 여행 계획을? 여름이긴 하지, 이제. 뭔가 어디로 떠나고 싶은 계절이 오지요? 뭐, 요즘도 좋지만. 아니, 왜 도대체 몇 분짜리야, 그거? 몇 분? 꽤길것 같은데? 또 이상한 영상 틀었다고 또 그런 건안 걸리겠지? 아프리카에? 아, 여가수는 안 걸렸던가? 10분? 911? 데미지 6%밖에 안 되네요. 정식? 베타요? 자, 일단 저더 데미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좀 생각을 해보죠. 두 번째 배송이 지금 이게 아 베타 안 집어넣어. 아 베타 집어넣을 필요 없지. 방제에다 굳이. 자, 여긴 루블린인데 일단 병원으로 뺑 돌아서 가야 되네. 다 왔다. 좀만 버티자. 있겠지. 딴거 하나 보지 뭐. 쟤 바쁘겠지 나름. 뭘 물어보려고 자제? 엔진이 꺼져가서 브레이크는 빨리 걸려버렸다. 제가 95년도에 몇 살이었지?
쟤 초딩 아니 걔 유딩인데 유딩? 그 시대에 공감을 어느 정도 할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걸그룹을? 하기야? 제 나이 초등학교 때만 해도 TV 같은 게 많이 봤을 수도 있겠네. 대중가요에 관한. 지한테 물어봐. 쟤도 뭐 비슷한 나이대인데. 어서 와라. 자, 이거 수리비, 이거 수리를 어떻게 생각해볼 해보자. 아, 일단 뭐 그렇게 크게는 안 남았네요. 다행히도. 50%로 안 남았지? 샤시가 47%. 이게 아까 꽝 사고지, 이게. 나머지는 뭐. 타이어 6%밖에 안 됐어. 개성은 얼마 안 했던 얘기야. 저번에 한번 수리를 한번 해갖고 제가 이렇구나. 6만 유로니까 그 수리를 하고 이제부터 무사고로 하도록 하죠. 자, 녹화는 여기까지. 아니 아니, 아이 스샷 자꾸.